자,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입니다. 상승입니다. 내수와 유통,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도 상승, 철강, 유통, 소비재주에 관심입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상승, 반도체,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상승, 여전히 저출산 관련주에 관심이 아주 높네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오늘은 증권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모든 전문가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아주 다양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고르게 펼쳐져 있죠.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네, 질의 문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과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님. 지난주부터 점점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가 3200선 재타라는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전망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급격한 상승 같은 경우는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금리에 대한 얘기가 어떤 미국의 그 연준을 중심으로 계속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주가에 대한 상승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이제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이익 추정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 대비해서는 이 코스피 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이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수, 뭐 유통과 어떤 유통 같은 이런 내수 소비재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윤정식 부장께도 여쭤볼게요.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고 이 추정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 지지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길게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 대한 의견이 이 변동이 없는데요. 이 사실은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공매도 재개, 1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이 공매도 재개 우려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좀 매수를 받쳐줬었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은 다시 올라갔고요. 이제 3,200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 뭐 어느 정도의 불안감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 기대감은 당연히 실적에 있어서 나타난 실적 때문에 나타난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가지 우려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재개 우려감이 있었다라면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다른 우려감들보다는 앞으로는 실적에 있어서 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금년 내내 뭐 경기 민감주들 특히 코스피에 있어서의 그런 시클리컬 업종들 그리고 소비재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실적주 코스피에 있는 대형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은 일치하시는군요. 말씀처럼 공매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지만요. 자, 이성훈 과장님, 그렇다면 종목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앞서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관심주가 내수, 유통, 반도체 업종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업종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종목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안에서도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역시 뭐 펀더멘탈에 대한 그래도 자신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첫 번째로 우선 카카오입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물론 이제 전 사업 부분 쪽에서 고른 성장에 대한 톡비지나 이런 사업 부분의 성장도 긍정적이고, 여기에 플러스 뭐 페이랑 같은 이 자회사 성장 이슈가 나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4월 달도 그렇지만은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았어 소외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좀 주가에 대한 반등 여력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 이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두 번째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 우선 지금 현재 백화점에 대한 신규 오픈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서의 두 방향 쪽으로의 실적이 올해 2분기 또 올해 하반기 때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규 백화점의 흥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대백화점의 저평가 국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두 종목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에서 SK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께서는 어떠십니까? 관심 업종 전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살아날 때 포커스를 맞춰서 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철강과 조선 그리고 이 뭐 유통 소비재 섹터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